We'll be departing at 132. 132? Time is at 9:20. Okay.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의 국제공항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인데 제가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한국과 미국이 시차가 바뀌어서 매번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은 아예 한번 안 잡았습니다. 뭔가 이제 시차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안 잡았는데 되게 몽롱하네요. 지금 정신이 좀 없습니다. 네, 전 이번에 이제 에어 프리미어라고 이제 국내 항공사인데 여기에서 이제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번에 아시아나나 그런 막 대한항공으로 해서 비즈니스 탈라 그랬는데 제가 원래 티켓을 알아볼 때는 320만원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새로 티켓을 알아보는 지금 가격이 한 45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LA 들어올 때 제가 이코노미를 타고 왔는데 옆에 좀 덩치 큰 형님 두 분이랑 제가 중간에 껴서 진짜 힘들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만큼은 돈을 좀 쓰더라도 이번에 진짜 비즈니스 타야겠다. 한 번도 비즈니스 타본 적 없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이번 캠핑카 여행. 그래서 제가 한 200만원 정도 더 주고 비즈니스를 탈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도저히 저는 450만원은 도저히 손가락 클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새로 생긴 프리미엄 이코노미라는 좌석을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에어 프리미엄 이걸 처음 타봐가지고 뭐 잘 모릅니다. 그냥 프리미엄 이코노미라 그러길래 좌석은 뭐 당연히 일반 이코노미보다는 넓은 것 같고 근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가격은 일반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이코노미보다 한 10만원 정도 더 비쌌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어떤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일단 가서 직접 한번 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파비안이라고 해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요. You're from state? Yeah. Okay, nice. Yeah, okay. Work remotely, so. This time, is it your first Asia travel? I've been to Korea four times. Four times? Three times. This will be the fourth time. Okay. Yeah. You like Korea? I love Korea. Okay, so this time is my first time state, but totally I love this time. I love it. And where did you visit in the U.S.? Yeah, I learned the camper van, so. Oh, you live camper van? Yeah. Wow. I used to live in a camper van, yeah. But not through choice, like childhood struggles. Okay. Yeah, so when I was younger, we moved from Washington State all the way to Texas mm-hmm. in a van with my parents. Because my dad was like looking for work. So. 네, 저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잘 탑승했고 일단 좌석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코노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인 남자 다리 뻗어도 괜찮을 정도의 좌석이고 여기 있어요. 약간 그런 고속버스 가면은 다리 나오는 약간 일반 이코노미에 없는 이런 좌석이 하나 나오고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고프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요? 네. 신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신발 잘 안 좋은데 이코노미는 이런 신발도 되고 그리고 이거는 보통 비즈니스 타면은 이런 주문 치약이랑 칫솔 세트인데 치약 아니에요? 네 핸드크림 핸드크림 이거 칫솔 맞죠? 그거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핸드크림 저건 미스트 얼굴에 오예 네 얼굴 크림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약간 그 버섯 계란찜 같은 느낌이고요. 소세지랑 그런 야채들이 있는데 되게 평범한 기내식의 맛입니다.
7시간 좀 지났는데 약간 간식 느낌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초코파이. 아, 한국. 아, 잘 도착했습니다. 한 1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비즈니스 대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탔는데, 후기는 진짜 정확하게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의 딱 차이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만큼 좋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코노미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피로도가 딱 정말로 비즈니스와 이코노미의 차이 정도. 네, 제가 앞으로 얼만큼 에어 프리미어를 더 탈지, 미국을 몇 번이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미국을 다시 간다면은 저는 또 이용할 것 같아요. 한 12시간 반 비행 중에 한 6, 7시간은 그냥 편하게 푹 잔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았어요. 한국에 없는 사이 여기 앞에 다 부셔놨네? 원래 여기 앞에 제가 자주 가는 천냥마트랑 이런 거 있었거든요? 뭐냐 이거는? 왜 다 부서졌지? 집에 난리가 났네. 왜 바람이 많이 불었네 여기? 그래도 집에 오니까 좋다. 으쌰, 청소는 내일 할게.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집을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집이 깨끗해. 뭐 전혀 바퀴벌레 한 마리 안 나오네. 화장실도 깨끗하고. 이 집 좋네 진짜. 네, 저는 이렇게 미국 여행을 끝마치고 다시 노량진 녹탑방에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 미국 여행은 여러 가지로 저한테 되게 뜻깊은 여행이었는데, 큰 대륙을 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런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많은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미국을 갔다 오면서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이때까지 자만했다. 아직까지 재밌는 여행지도 많고, 내가 안 가본 나라도 많고, 뭐 자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되게 좀 의미있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노량진 옥탑방을 끝으로 이번 미국 여행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웃음) 2달 집을 비우니까 항상 올 때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불 들어오나 이거? 오, 되네 불? 심지어 돼 이거는.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저것도 다시 빨아야 되고. 깨졌네. 이만은 맨날 문제네, 맨날. 근데 물이 와 자꾸 나오네, 이거. 생곰, 살수. 뭐야, 이거? 아, 수도꼭지를 갈았는데 지금 여기 갈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나오는데 더 이상. 문제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행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저기서 물이 나오지? 어? 맞아, 지금 왜 여기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지? 아니, 스타키 이렇게 꺼도
원래 이렇게 세탁기를 끄면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엉망진창이네. 뭐야 이거? 물을 일단 헹구는 동안 그냥 물을 잠가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항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행을 막 두 달 세 달씩 갔다 오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오전에 딱 날씨 좋을 때 청소하고 빨래 널고 이러고 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청소 끝났고 이제 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바이.